자, 여기 훌륭한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성적이 높은,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성적이 시작. 성적이 높은 때 교단과 교사들도 시험 점수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들은 학생들의 사회성, 자존감, 행동, 책임감, 학교 참여 그리고 다른 여러 특성들도 학생들의 성취로 인정합니다. 정확히 기초학력이 왜 중요하냐? 기초학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파악하는 거, 이것이 우리 공교육의 책임이 아닌가. 매몰되지 않는, 넓게 보면 학력평가를 학교 중심에 두는 것을 경영하는, 모든 결정은 학생들을 위해 특수반과 성적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가, 치유가 가능한가,